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악재성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계속해서 탄력을 보이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들 있었는지 오늘은 8가지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요, 이 백신주들입니다. 백신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한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모더나는 주가가 장중한 때는 4%가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FDA 측에서 모더나의 백신이 청소년들에게 심근염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내 승인하는 것이 아마 불가능할 것이고 내년 1월까지 이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주가가 2%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노바백스 주가는 무려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니에서 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영국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17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입니다. 경쟁사인 바이낸스가 현재 인출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이낸스는 지난 5월에도 인출 중단 문제를 겪은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인베이스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주가가 3.6%가 넘게 뛰었고요. 33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관련 주들입니다.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눈에 보이는 매출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AMC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입장권 매출이 지난 2020년 2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해외 극장 매출도 팬데믹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SF 영화 듄이 개봉을 하면서 억제된 수요가 한 번에 폭발했다라고 배런스지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AMC는 간밤 시장에서 무려 5% 가깝게 급등했고 3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IMAX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4%가 넘게 뛰었습니다. 1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지금까지 가장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시네마크가 간밤 시장에서 무려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1% 넘게 급등하면서 2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일곱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 지난 목요일부터 원인 불명의 접속 오류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흘 만에 정상화가 됐다고 합니다. CEO는 직접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복원 시간이 오래 걸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블록스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배런스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다시 한번 추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8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죠. 니오입니다. 니오는 지난 10월에 전기차 인도 대수가 지난달 대비해서 65% 넘게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공급망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새로운 제품, 신제품을 출시한다라는 것에 오히려 주목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무려 3.6% 넘게 상승했고요. 4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8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영향으로 순조롭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세는 좀 둔화돼 있습니다. 현재 3대 지표 모두 신고가 경신하면서 3일 연속 상승 마감하였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현재 36,000대를 잠시 돌파했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현재 3대 지수는 80% 이상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고점을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에 반해서 금값은 아주 약간 소폭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기관의 매수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다시금 매수세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즉 SCMP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현재 주가 반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헝다의 같은 그
정다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각종 관련돼 있는 부동산 개발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회사채들에 대해서 이자를 갚는 부분이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주택가격의 조정 신호가 나온다 가운데 건설자재 등 일부 중국 관련 주들에도 이들에 관련하여 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현재 진행형인 COP26 즉 그 기후변화에 관련된 회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성장은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전기차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는 현재 FOMC를 앞두고 잠시 대기하는 모습을 목요일까지는 보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한국은행이 또 추가 금리 인상이 이달에 있을 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은행권의 대출 긴축으로 인해서 이 신용 등 물량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